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드디어 사야지 했는데 이거 Z9을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기분이 좋네요. 제가 그 예전에 니콘이 이제 최고의 승자가 될 것이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정작 저는 쓰고 있지 않아가지고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Z9은 좀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 지난번에 그 구독자분께서 Z9이랑 니콘 렌즈 일괄적으로 빌려주셔가지고 제가 MTF50 점수 테스트 했잖아요. 그때 한 거의 3, 4주 정도 제가 바디를 들고 있었는데 정말 펌프가 강하게 왔어요. 이게 사용을 해보니까 빠릿빠릿하고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조금 예산도 부족하기도 하고 이 바디 무게 자체가 조금 걸려가지고 구매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지금 26mm 팬케이크 렌즈 리뷰를 진행하게 돼서 요 정도면은 그래도 여기에다가 팬케이크 렌즈 정도면은 들고 다닐만 하겠다 싶어가지고 리뷰 진행을 할때 사용할 겸 그냥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랑 같이 임진각에 놀러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애아버지 분께서 캐논 원DX 마크2에다가 그 24mm 팬케이크 하얀색 렌즈 끼고 다니는데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분이 플래그십 바디는 쓰고 싶은데 이 무게 때문에 어쩔 수가 없으니까 팬케이크 렌즈를 쓰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 나도 언젠가 애아빠가 되면은 저러고 다니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네요. 아, 그때는 언제 한번 D4S라든지 D5 같은 플래그십 써보면 좋겠다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기회가 없다가 이렇게 미러리스 시대가 돼가지고 Z9을 쓰게 돼서 상당히 감회가 남다릅니다. 제가 또 종종 리콘 렌즈를 리뷰를 하게 되는데요. AF 테스트 같은 경우에 소니 렌즈 리뷰할 때는 제가 알파원으로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리콘 렌즈도 똑같이 적중형 센서가 들어간 플래그십으로 테스트를 하면은 뭐 조금 더 공정한 테스트가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겸사겸사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게 제가 산첫 번째 그 세로 그룹 일체형 카메라인데 이게 실제로 장기간 사용했을 때 사용감이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가방에 수납하기는 조금 어렵고 무엇보다 이 하단에 이런 일반적인 플레이트를 장착하면은 세로로 잡았을 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일단 저는 쿠팡에서 팔길래 요거 스몰리그 L 플레이트 구매를 해가지고 장착을 하긴 했는데 이러면 사실 가뜩이나 무거운데 좀더 무거워지고 그또이 상태에서 세로로 잡으면은 여기 철 부분 때문에 약간 그립감이 좀 별로라서 고민이긴 하네요. 이거 다들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사용하고 계신 분들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는 쿠팡에서 굉장히 가성비 있게 팔길래 이거 렉사 거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내일 당장 여행을 가야 해가지고 급하게 사다 보니까 로켓 배송 때문에 샀긴 했는데 얼마 전에 올렸던 메모리 카드 영상에서 렉사나는 좀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평소에 안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또 보면 잘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한번더 믿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 때 살려고 급하게 사다 보니까 이 Z9을 여기저기 막 주문을 해가지고 빨리 보내달라고 닥달하다가 그만? 이렇게 그만 두 개가 와버렸어요. 다른 건 제가 취소를 했는데 이거는 이미 출발을 해버려가지고 근데 또 이게 오프라인 매장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결제하면서 꼭 와야 된다고 막 닥달해서 산 거라 다시 반품 하려면은 오프라인 매장 이래저래 좀 그래가지고 그냥 미개봉으로 팔까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있으면은 제가 스르륵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팔 테니까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바로 직전에 미개봉에 대한 영상 올렸는데 공교롭게 또 미개봉 팔 일이 생기네요. 아무튼 큰 결심해서 산 만큼 앞으로 잘 써보도록 하고요. 사실 지금 조금 무리해서 산 거라 예산이 부족하긴 한데 앞으로 총알이 충전이 되면은 렌즈도 하나씩 사 모아야겠습니다. 요즘에는 금리가 올라가서 그런지 무이자 할부 같은 것도 혜택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긴 한데 돈잘 벌면 되겠죠. 앞으로 부지런히 벌어서 렌즈도 사 모으도록 할게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고 잡담 영상이라 지름 신고하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별로 도움은 안 됐을 것 같고 재미라도 있었다면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